대구 불자들의 설 풍경을 대구지사 신형섭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. 한가득 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. 동대구역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려 명절 분위기를 더합니다. 긴 귀성길 끝에 모인 가족들은 할머니의 환한 웃음에 피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. 설이면 빠질 수 없는 윷놀이판이 벌어져 한바탕 축제 분위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사찰에는 세배를 드리려는 불자들 발걸음이 이어집니다. 설빔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도 두 손을 모아 정성스럽게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. 숯불본 원숭이 지혜롭게 우리 불자들도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데 편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. 다양한 모습으로 설을 맞은 대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충만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.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.